안녕하세요. 저는 갓세븐 제이비입니다. 비보잉을 했던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 마인드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나무가 곱게 뻗긴 했지만 바람에 안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대나무처럼 자라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고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유연함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 어린 시절부터 자연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캠핑이나 낚시같이 자연 속에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가 악바리로 이렇게 치열하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잔잔히 흘러가듯 단단하고 꾸준하게 내 할 일 열심히 하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꼭 그렇게 살고 싶고요. 살다 보면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많지만 무모하게 부딪힌다기보다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성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결과가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때도 많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를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갓세븐 JB이고 비보잉을 했던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팬분들은 허당으로 알고 있기도 하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조금 날카롭게 생겨서 예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언제나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번 마인드셋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지내왔고 또 지내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 컬렉션 속의 제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기 때문에 제 말이 100% 정답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선택을 하며 느낀 감정들, 열정의 크기만큼 무겁게 다가왔던 불안감과 우울함, 그리고 음악과 저의 미래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속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제 마인드셋 컬렉션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저 JB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i, I'm JB of GOT7 and welcome to my mindset.